안녕하세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가깝고도 청정한 지역 경기 북부 연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천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천 1편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속한 포천의 천연기념물인 아름다운 비둘기낭 폭포와 웅장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 그리고 스릴있는 출렁다리 마당교를 지나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한탄강 생태 경관단지를 보여드립니다. 또한 향긋한 메밀향이 감도는 포천의 맛집 지장산 막국수도 꼭 가봐야 할 곳이랍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비둘기낭 폭포 입구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나타내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반겨줍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용암이 분출하여 흘러내려 한탄강이 침식해 흐르면서 깊은 협곡, 주상절리, 폭포 등 독특한 화산 경관을 이뤄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돌도 전시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포천 비둘기낭 폭포로 들어서면 가파른 나무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현무암 침식으로 형성된 협곡이 물에 의해 벽이 깎여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화식 동굴로 지금도 동굴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와 새 둥지 모양의 안옥해 보이는 동굴이 가득하고 아름다운데, 많은 산비둘기가 이곳에 서식해서 비둘기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폭포 높이는 15m입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는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로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이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에 웅장함과 아찔함을 느낄 수 있으며 길이가 200m, 높이는 50m로 성인 1,5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아무리 튼튼하게 건설했어도 투명 유리 워크웨이를 걸으며 바닥으로 보이는 한탄강을 보니 아찔해요. 하늘다리를 건너면 또 하나의 출렁다리인 마당교가 나와요. 이렇게 나무 계단을 많이 내려가는데 다시 되돌아갈 때가 걱정이지만 하늘다리보다 더 운치있고 더 출렁이는 다리를 보니 즐거워요. 출렁다리를 지나 숲속길을 조금만 걸으면 광대한 코스모스 벌판이 나와요.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한탄강 생태 경관단지인데 마당교에서 안 보여서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어려서 흔히 어디에나 보았던 코스모스는 이제 특별한 곳에 가야 볼 수 있는 향수를 자극하는 꽃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